온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해상 중 보현 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제가 지금 한 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에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지난 시간이 10주 10행 다음에 10회향의 첫 번째 선지식으로 향파는 육향장자 선지식을 칭견했지요. 그 육향장자는 향을 잘 알아서 그리고 향의 뭐 특성까지 출처까지 그리고 어떤 향과 어떤 향을 잘 조합하면 무슨 병 치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아주 그 방면으로 그 향 하나에 도통해서 그 향 하나로 향조제법까지 알아서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셨어요. 그 향 중에 이런 향도 있더구만. 이 법문 들으러 와라 해도 오지 않자네. 그 향 하나 딱 꼽아놓으면 그냥 사방에서 법문 들으러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향을 피우면 부처님 법문의 그 어려운 대승 법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향도 있고 그런 향 여기 한 번씩 피워놔야 되겠어요. 예. 그러니 졸려서 꾸벅꾸벅 졸면서도 그 향냄새 맡으면 부처님 법문 쏙쏙 귀에 들어서 잘 듣고 알아듣고 가리키는 스승이 능력이 월등하고 능력이 월등하다는 것은 배우는 제자의 하나하나를 속속들이 잘 안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근기에 맞춰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백중, 백발 백중으로 효과가 있고 그러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스승을 그 방면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런 훌륭한 스승을 내 일생에 만나 뵙는다는 것이 가장 큰 행운이겠죠. 그런데 그 행운은 시샘말로 운 좋아서 만난다기보다 그 운을 자기가 만들어 놔야 그런 행운을 만날 거 아니라 그 우리가 공부한 걸로 그런 행운을 자기가 만들어 가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 끝없이 추구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 회향이라고 하는 것은 되돌려주는 것을 말해요. 되돌려주는 것. 10주 10행 공부에서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발해서 이 생사라고 하는 생사대해, 우리의 사바세계의 그 평소의 살림살이가 어렵고 힘들고 즐거운 일보다는 아주 힘든 일만 많았던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공부를 2주로 했어. 그래서 그 공부가 성취가 됐단 말이지. 거기에 사바세계를 벗어나는 길을 알았고, 사바세계의 그 고통에서도 그 고통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런 방법을, 그런 지혜를 얻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런 공부를 마친 사람의 입장에서, 나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러울 게 없다. 나는 이 세상의 이치를 알아서 그 어디에도 내 마음대로, 내 하고자 하는 대로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다. 그러고 나서는 그게 뭐냐 이거지. 그게. 우리가 하는 공부는 그 공부를 일단 꾸준히 노력하면서 그 공부를 성취했을 때그 공부했던 그 공덕을 어떻게 활용하고 사느냐라고 하는 데 중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른의 삶이고 그것이 이 공부를 한 최후의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큰 수레라 그래서 대승이라 그러고 자기 혼자만 공부해서 그 공부 속에 혼자만 이렇게 빠져 있는 것을 이제 이 대승이라고 하는 쪽에서 아이고 저건 어린애 생각이다 소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이렇게 와 있는 여러분은 어느 쪽? 10회향 중에 그게 10가지로 나왔는데 첫 번째 육향장자가 맡아 있는 부분은 보시바라밀을 주인 주자 주로 하고 나머지 9개 바라밀을 이제 반으로 한다. 그래서 보시 위주로 공부를 했고 오늘을 여기에 육향강자가 또 추천한 이 파시라 선사는 선자가 이제 배선자입니다. 배 운전하는 사람이요, 배. 그 배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배에다 사람 싣고 필요한 데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이제 이런 사람인데 거기는 뭐가 이주냐 하면은 보시 바라밀 다음에 뭐예요? 지게 개바라밀을 주로 하고 나머지 아홉을 반으로 한다라고 해서 주로 개바라밀의 입장에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 파시라 선사라는 파시라란 말은 자유자재 할때 자재라고 번역을 해요. 자재. 자유롭다. 자유롭다 소리는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다. 걸림이 없다는 건그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거거든. 그래서 자유인이라.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분이 그런 능력이 있을까? 청정한 계율로 수행을 해서 정계라 그래. 계율로서 이주를 삼고 공부를 해서 생사에 처해도 거기에 오염되지 않고 자기 할 일을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수 있다. 그래서 자제선지식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수행하는 사람이, 공부하는 사람, 그 이들을 뭐라고 그러지? 보살이라고 그러지. 보살이 자유롭다 하는 것은 계행을 청정히 하면
매사에 걸릴 수가 없다. 자유롭다 그래. 매사에 자유롭지 못하는 것은 걸림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지켜야 될 것을 자기가 자신 있게 지켜내지 못했을 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장애가 있는 거예요. 나라법에 철저히 지켜낸 사람은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 법을 자기가 잘 지키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나는 법을 어긴 적이 없거든. 그래서 경찰이 호루라기를 부르고 세워도 왜? 나는 법을 어긴 적이 없거든. 우리 집안에 공부하는 수행자는 무엇이 법일까? 계가 법이에요. 계행이. 그래서 계를 청정히 하면은 수행하는데 그 어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때라도 마음이 편하고 자유로운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자제는 자유자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지. 자기 하는 일에 자유자재,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얘기라. 그래서 이 파시라 선사는 이름이 그대로 배를 이렇게 운행하는 선장 겸 선주기도 하고 그러는 게 좋은 크고 좋은 배를 그게 하나의 방편이지. 자기 배로 구해서 자, 장사꾼들 저쪽 제주도 갈 사람 뭐 완도 진도 갈 사람 배 타시오. 최대한 그네 배를 타면은 편안하고 멀미도 안 하고 바다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에이? 그렇게 아이고 운전 잘하는 사람 택시 뒤에 타면은 그냥 하나도 흔들림 없이 제자리 우리 목적지에 데려다 주듯이 이 바시라 선사가 저 운행하는 그 배에 타면은 목적지에 전혀 뭔 멀미 안 하고 데려다 줘. 그단한 번도 사고가 없는 분이라 이 선지식이. 그래서 이분은 생활 거처가 어디냐? 해안가에 항상 있어. 선제동자가 육향장자 소개를 받고 그 공부를 다 굳도 되새기면서 정말 선지식이란 이런 거다. 선지식이 없으면 이 세상에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존해 살 것인가? 뭘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 옳은 거고 그런 거다라고 가르쳐 주는 스승이 없으면, 선생이 없으면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그 선지식의 중요함과 그 필요함을 또한번 새기고 느끼고 앞세 선지식들이 다 일러준 공부 복습하면서 남으로 남으로 가다가 일러준 누각이라는 큰 성에 들어갔어. 그 누각이 그냥 우리 생긴 말로 아래 땅에 붙여서 지어진 건물이 아니고 누각이 그대로 땅에 떨어져 지은 건물이라. 이 경전에는 명사 하나하나가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남쪽에는 바닷가고 습해서, 덥고 습해서 땅에다 집을 짓지 않고 시원하게 누각에 지은 거예요. 그러고 벌레들도 많고 그래요. 지구촌에 저 남방에 가면은 여 습해서 땅에다 집 짓고 못 살잖아요. 나 여행 가보면 아시죠? 다 아래는 뭐 돼지도 키우고 뭣도 키우지만 그 2층 이상으로 이렇게 누각을 만들어 거기서들 다 생활하고. 그게 누각성이라는 이 파시라 존자가 사는데도 거긴데. 그게 배를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이라 늘 해안가에 살아. 그 해안가에서 선제동자가 이렇게 여러 십만의 대중들한테 에워싸여가지고 파신각 그 군중들에게 부처님법을 설법하고 그리고 그의 주특기가 아까 뭐라 했죠? 바다에 대해서 도사야, 이 사람은. 그래야 배를 운행할 거 아니야. 바다에 뭔가 피해갈 것 같으면 피해가고 파도가 많거나 또는 뭐 무엇인 조수 간만의 차가 어느 때 오는가 이런 것도 아주 해박하게 알고 물빛 바다 물 색깔만 봐도 아 이거는 운행하면 될 것, 운행해서는 안될 것,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신이 나서 막 그 군중들의 애호사에서 그 법을 하고 법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제동자가 아 저분이구나. 그래서 찾아뵙고 이렇게 이제 예의를 표하고 나서 또 항상 선지식 만나서 궁금했던 점을 묻듯이 제가 발심을 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떻게 하는 것이 보살행을 배우고 어떤 것이 보살도인지 어떻게 닦는 것이 보살도인지 이런 것을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좀 가르쳐 주십시오. 또 이렇게 물었지. 선사가 역시 선제 선제라 그래. 묻는 자가 묻는 법을 알았고 답하는 자는 답할 줄을 알았어. 그러니까 물을 사람이 올 줄도 알았을 것이고 대답해 줄 사람이 대답해 줄 말도 알았을 거란 말이야. 그렇게 말했을 뿐인데 벌써 파시라 선사는 그래 네가 발심을 했고 이렇게 선지식을 찾아다녀서 보살도가 무엇인지 보살행이 무엇인지 이렇게 공부하고 다닌다는 것은 이런 거지 이런 것이로구나 라고 짐작을 하면서 억지로 다시 표현을 하는 것이 결국은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겠는가. 큰 지혜를 내는 법, 그 내는 원인 또는 일체 생사의 고통 이런 것을 끊는 원인 그 다음에 지혜의 큰 법의 섬을 어떻게 가면 찾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 원인 그리고 대승이라는 불계 마연이라는데 대승을 무너뜨리지 않고 성취하는 그 원인 그리고 여기에 이제 참 재밌는 말이 또 하나 있는데 원리 이승 포에 생사하고 주 제 적정 삼매선인이라 그랬는데 이승들은 생사가 두려워가지고 적정 삼매의 소용돌이세에 머물러 버리고 움직이질 않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이승이라는 것은 성문 영각을 말하죠.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성문승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을 직접 친견해서 공부를 쉽게 했던 이들이요. 영각승 혼자 노력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공부했더라 해가지고 깨달은 분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공부를 해서 마쳤는데 자기가 그동안에 이런 공부를 했던 것은 아까 생사대사라고 하는 이 사바세계에 나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에 얽히고 설킨 그 만 가지의 고통스러운 것들을 생각해서 다시는 여기에 빠져들고 싶지 않아. 그래서 적정삼매라고 하는데 그냥 한 생각에 빠져서 요지부동 적정삼매의 소용돌이세에서 머물러 버리고 아까 어른 노릇 하려면 다시 되돌아와서 그 능력을 써먹어야 될 텐데 그럴 생각을 안 하는 이들 이런 이들을 이승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이승들의 적정삼매에서 머물고만 있는 그런 것 그 자체를 원리하다 멀리 이별을 한다 그것은 보살이 되는 것이다 보살행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질문에 들어있을 것이다 선제동자가 이승에 머물고자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지 그런 말이야 적당히 공부해서 이승에 머물러 가지고 자기 혼자 편안하고 저 모악산 참나무 밤나무 되고 큰 돌 바위가 되고자 그 공부한 것이 아니란 말이야. 응? 선제동자가 발심했을 때는 부처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가려고 한 것이지 적당히 이제는 지 혼자 편하다고 거기에 안주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 그것을 선제동자가 나 발심했는데 아직도 보살행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말 속에서 다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확실한 대승보살이 되고자 확실한 부처님이 되고자 발심을 한 거지
이렇게 알아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제 당신이 파시라선사가 자기 주특기 나는 이렇게 공부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제 자기 얘기를 해주지. 그게 무슨 공부냐. 나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성, 아까 누각성이라는 성이지. 그 성 해안가, 해안노 중에 바닷가 길가에 여기서 그냥 평생 사는데 보살 대비당행을 정수 청정히 닦았노라. 나는 오직 그 공부만 했다. 보살 대비. 보살들이 공부해가지고 보살이란 뭐예요?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해양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이가 보살이잖아요. 그것은 무엇이 바탕이 됐는가? 대자 대비가 바탕이 됐단 말이야. 당은 깃발당에 당기를 세웠다. 그 으뜸이라는 얘기. 그것을 최우선으로 대자 대비라는 대비를 으뜸으로 하는 그런 공부를 정수 청정히 수행했다. 나는 그랬다. 그것을 이제 좀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이 연부제 세계, 이 사바 세계에 빈궁 중생을 보면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롭게 해줄까 이런 생각, 이런 공부. 그리고 모든 고행을 닦아서 그들이 원하는 바를 따라서 해주고 그들을 하여금 만족시켜주고 먼저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공부를 먼저 얘기하면 말을 따라오지 않으니까 먼저는 재물을 먼저 줘가지고 그걸 유혹해서 좋고 따라오면 이제 여럿이 모이면 그 다음에는 법제, 법에 재물 보시를 해줬다. 법문을 해줬다. 나는 이러고 살았다. 이렇게 지금도 산다. 그런 얘기. 삶을 크게 보면 그거 이상 뭐가 있어? 내가 한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돼서 그 전문적인 능력을 그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 모든 일에게 베풀고 회양하는 거란 말이야. 이것이 부처님의 삶이고 우리가 공부한 목적이란 말이지.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산다. 봐라. 산에 오른 사람은 산 입구에서 등산 가이드가 됐을 수도 있겠죠. 나는 쉽게 말하면 저 배를 타고 멀리 왔다 갔다 떠나야 되는 사람들, 오고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사고 없이 그 사람들이 목적한 데 데려다주고 실어 오고 하는 그 역할만 나는 누구보다 자신 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서 받아! 그러면 나보다 세상에 아는 사람은 없을 거다. 부처님 빼고. 그런 자신감이. 나 잘 찾아왔다. 내가 해줄 수 있는가? 이 바다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다. 그러면서 바다에 비유해서 부처님 법을 이렇게 비유해서 이제 법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문이라는 게 간단해. 특별한 것이 없는데 이런 거요. 해안가에서 터득했고 공부했던 것이 결국은 이 바다를 잘 아는데, 선남자야, 나는 이 바닷가운데 나만이 아는 이 숨겨진 보배에 있는 보물섬을 알아. 그 보물섬이 알고 그 보물섬 안에 보철을 알아. 보배가 있는 곳을 알아. 그 보배에 무슨 보배 무슨 보배 하는 그 보물의 종류를 다 알아. 그리고 그 보물을 이렇게 캐는 방법도 알고 그걸 캐가지고 무엇을 만들 줄도 알고 그것을 만들어서 어디에 쓸 줄도 알아.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선 필요한 게 뭐예요? 다 보물이요.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지구촌 21세기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가장 최고로 치는 보물이 뭐예요? 모든 세계 70억 국민이. 뭐? 돈. 돈은 등치가 크니까 돈보다 등치 작은 걸로 돈을 세려면 그 중에 돈보다 가치 있는 보물이겠지. 그 보물은 무엇이 제일 귀중한지 몰라? 금강석, 다이아몬드, 황금, 빛이? 무엇이 최고의 보물일까? 그것이 몽땅 파묻혀 있는 그 보물섬을 나는 안다. 지금 당장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태풍에도 무너지지 않고 아주 안락하고 편안한 좋은 큰 배가 있어. 거기에다가 태워서 그 보물섬에 데려가서 그이들에게 맞는 보물을 캐다가 만족을 시켜줄 수 있다. 나는 그 짓을 늘 한다. 여기에 이제 이런 법문이 숨어 있지. 보물섬을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어디를 가? 바다를 건너지. 그 바다라고 하는 것이 요물이야. 무서운 거야. 물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고 불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 중에 또 하나야.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또한 가장 무섭기도 한 거죠. 여기에서 비유가 보물섬을 가는데 그 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생사대해라. 우리의 삶이야. 우리의 삶이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힘들고 난행난사제. 우리의 사바세계의 중생의 삶이 이것을 생사지해라. 나고 죽는 바다야, 이 바다. 그래서 이것을 일생을 무난하게 탈 없이 목적지까지 가려면은 알아야 될 것도 많아. 하루 밥 세 끼만 먹으면 산다고 하지만 밥 세 끼 벌어서 먹고 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얘기야. 바다를 건넌다는 게. 그래서 일단 보물섬에 가는데 그 바다 상식이 없으면 배를 이렇게 마음대로 운행을 못해서 거기에 필요한 지식들이 그리고 실력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요. 일체 아까 말하는 보배를 캐다가 그걸로 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맞는 걸 활용하고 살게 해줄 수 있는데 일단 그 보배섬에 가야 될 거 아니라 그 보배섬에 가는데 이 바다에 갖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최우선으로 여기를 뭐를 꼽았느냐 하면은 용궁처가 있고 야차궁처가 있고 부다궁처가 있어요. 용궁처는 굉장히 좋은 것 같지요. 그런데 배가 용왕이 있는 용궁을 지나갈 수는 없어. 큰일 나. 그게 피해야 될 곳이야. 이것을 성문영각보살 그러면 여기는 보살들이 사는 데라고 그러는데 완벽한 부처님 되기 위해서는 이 보살처도 피해라 이런 얘기인데 야차궁 마찬가지요. 야차들이 사는 데를 배를 가면서 피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암초야, 이게 소위 말해서. 부다궁체라고 해서 부다는 이거는 부모로 인해서 생겨나지 않는 자생 귀신 같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보배선 가는데 우선 제일 피해야 될 것 중에 이 세 가지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일생에 수행을 잘해서 아까 말했어요. 계행을 지키려면 이런 것들을 피해가는 거거든. 거기가 어딜까? 이게 삼독이야, 삼독. 삼독심은 피해야 된다. 목적지에 가려면. 그게 보배섬이라는 것은 이쯤 되면 우리가 눈치채겠죠? 사바세계를 건너서 보배가 있는 그 섬에 가려면 그 보배섬은 우리 가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열애장이란 말, 열애장. 그게 제일 큰 보배예요. 열애장이 뭐예요? 부처님이 들어있다고, 불성이. 불성이 들어있는 내 자신, 내 마음속이 그게 보배섬이야. 그런데 이 보배 캐러 가는, 저 같이 가자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따라하는 건데 그 보배섬이 지 가슴 속에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이들에게 그걸 일러주는 능력이 있는 게 이 파시라 선사예요. 그 보배섬에 가서 보배 있는 곳을 알아, 그 불성을 알아서 그거를 캐. 어떻게 하면 캐내느냐? 여기 내재되어 있는 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선악을 구별해서 좋은 성근을 캐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 자꾸 선행을 하자는 거야. 안 좋은 것을 보면은 거기에 휩쓸리기 쉬우니까 그걸 보지 말고 피해서, 아까 같이 탐진치 삼독을 피해가면서 일단 그 섬을 가고 그 섬에서 캐내면서 여기에도 부처님이 될 수 있는 불성이 우리 스스로에게도 있구나. 그 곳을 아른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냐? 그거를 잘 캐야지. 그걸 캐기 위해서는 그 캐는 데 방해되는 데 있어서는 가능하면 피하고 안 좋은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그렇게 안 좋은 분위기라는 것이 뭐였어? 살도 음망, 도둑질하지 말고 살생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그거예요. 그 피해가. 머릿속에 망상들도 자꾸 안 좋은 식상, 안 좋은 환경, 안 좋은 경계에 반응하는 것, 이런 것도 피해가라. 이게 내 스스로에게 있는 그 좋은 불성 종자를 잘 캐서 키워가는 과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비유해서 얘기해 놓은 거야. 그래, 여러분이 이 유인물에 이제 나온 대목이 그 대목에 이제 나오는데, 예. 소용돌이, 이게 바다를 건네서 이 보배성 가려면은 물이 소용돌이 치는 것도 피해야 될 거고, 파도에 막 크고 작고, 저기서 이만큼 가면은 저 큰 파도를 만날 거다, 태풍이 언제쯤 올 거다, 이런 것도 알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파도 원근. 아까 말한 수색 좋고 나면 물 빛깔이 이렇다 이럴 적에는 분명히 뭔가 소나기가 오든가 풍랑이 온다든가 이게 좋고 나쁨을 알고 이런 것들이 전부 예측 불허로 그냥 기상 변화가 이렇게 닥칠 건데 이것을 나는 모든 경험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경험이 집합된 것이 지혜란 말이에요. 그리고 1월 성숙 운행도수, 1월 성숙의 운행도수 주야 심포의 기루 연촉 이런 것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바다에 무슨 고기잡이만 갈래도 전날 저녁에 이 별자리고 달빛도 달무리가 어떻게 생기면 내일 날씨가 어쩔 거다 하는 것을 다 이렇게 알았잖아요, 옛날에. 그리고 별의 움직임, 북두성 가까이 뭐가 있으면 이건 2, 3일 안에 뭐가 올 거다. 달 곁에 무엇이 하나 망태 들고 따라다니면 날씨가 내일 모레 어쩔 거다.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운행도서. 해와 달의 움직임, 별의 무슨 자리 이동, 이런 것들이 이제 1월 성숙의 운행도수. 그 다음에 주야 심포의 기루 연촉이라고 하는데, 낮에, 밤에, 새벽, 새벽 신자고 포는 저녁 포제. 그게 아침, 저녁, 이런 게 뭐냐면 조수 간만의 차. 몇 시쯤 되면 물이 차고 몇 시쯤은 물이 빠질 거다. 이런 것도 다 안다는 거예요. 기루 연촉이라는 게 뭐냐면 기루는 귀자가 그게 그림자 귀자인데 해시계 말하는 거예요. 해시계. 루자는 물 샌다 해서 물시계를 말하고. 그러니까 해시계 물시계를 보고 기루 연촉 이것이 늦을 거다 빠를 거다 이런 시간을 이렇게 다 안다는 거지.
그래서 배가 어느 때쯤 나가면 좋다. 이런 것까지 나는 다 안다. 그렇게 알아야 내 손님들을, 내 배에 탄 손님들을 사고 없이 다 보배섬에까지 데려가 갈 거란 말이야. 또 그것뿐인가? 내가 이렇게 좋고 큰 배를 구했는데 이 배를 뭐 철선이 됐든 목선이 됐든 이게 이제 얼마나 야무지고 단단한가 아니면은 낡아서 허술한가 이런 것도 내가 항상 검색해. 손님 맞이하는 식당이라든가 손님 태우는 택시라든가 도중에 사고 없이 항상 아침에 점검해야 될 거 아니라 배도 마찬가지로. 귀관이 까칠까칠해서 손님들이 타서 그냥 불편해할 것인가 아니면 매끈매끈해가지고 그냥 기분 좋게 탈 수 있는가 이런 것들. 물의 대소, 바람의 역순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편하고 어떤 것이 위험한가 하는 것들을 나는 무불명료라. 분명히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 완전히 안다. 그래서 상황을 봐가지고 가히 가도 될 것 같으면 가고 가서는 안 될 것 같으면 멈춘다. 이 이상 뭘? 자, 보배섬에 데려가서 보배를 캐주는데 너희 모두는 개개인이 다 부처님이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진정한 보배다. 그런데 똑같은 보배지만은 어떤 이는 어디에 박혔으니까 어떤 곡괭이로 캐고 어떤 것은 호미로 캐고 어떤 것은 손으로 죽고 이 방법을 알아야 돼. 그게 내가 그동안에 직무겁전부터 쌓아오고 걸어왔던 그 보석을 감싸고 있는 주변의 모든 얽히고 설킨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가장 수월하게 캐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방법들을 일러준단 말이지. 그리고 그것을 커서 자기 근기에 맞게 자기가 필요한 그릇으로 보배그릇을 만들어 쓴단 말이지. 요걸 일러준다. 그래서 근기를 잘 맞춰서 이 사람에게는 그 보배에 이런 연장을 주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연장을 주고 그거를 이렇게 갈고 저기에다 갈고 이렇게 쪼개고 저렇게 쪼개고 다 사람은 각각이야. 애들을 데려가도 애 세례를 가면은 주말에 애식 가도 야는 짬뽕 먹고 싶고 야는 짜장면 먹고 싶고 각시는 탕수육 먹고 싶고 했던 그거 알면은 주문을 가장이 잘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에? 짜장면 하나 시키고 짬뽕 하나 시켜주고 탕수육 시켜주니까 군만두는 덤으로 주실 수 있어? 그러면 자기는 군만두 먹고. 아는 사람 주문은 그렇게 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면장을 못할 거예요. 이런 거예요. 선지식이라는 건 이런 분들. 그래서 근기 그리고 이 지금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이 근기가 어느 때쯤에는 이렇게 숙성이 돼서 공부하는 스승이 얘는 지금 이 공부가 어느 정도 익었구나 야는 아직 멀었구나 그래서 익은 저 수자에게는 곁에 가서 톡 튕겨주면은 눈을 톡 뜨고 다음 단계로 그런 스승을 만나야지. 그러고 공부하는 제자도 한쪽이 눈이 멀면 한쪽이라도 밝아야 돼. 속 안 아파하기 솔직해야지. 내 공부는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근기에 맞추는 스승이시 어디 계십니까? 은큼한데 모르고도 아는 척하고 있으면 스승도 쏘가. 그래가지고 저놈은 벌써 도통한 놈이니까 가르쳐 줄 필요가 없네. 그러면 그 인연은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아파하기 청정해야 되는 거예요. 청정해야 돼. 에? 평소에 거짓말하면 부모도 쏘가가지고 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매
10년 후에 시집 가가지고 딸이 아기를 장성해서 시집 보내보면서 나중에 친정에 와서 다 늙은 엄마하고 끌어안고 엄마가 그때는 내 마음을 몰라주고 이래서 내가 얼마나 서운해서 이랬네. 그러면 나는 어째서 그때 너를 그렇게 몰랐을까? 관심을 덜 가지고 여기 내일 배를 띄워도 되는가 안 되는가 시기를 놓치지 말라면은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전에도 얘기했죠. 24시간 그 관심을 놓지 말아란 말이에요. 내 자식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도 지할 일 다 하고 애들 학교 갔다 오면은 냉장고에서 뭐 시중에 사놓은 밥 그놈 전자리에 이제 대표해서 어디에 있는 김치하고 먹으라고 해놓고 키울 때 자기가 다 키웠대. 가가 학교 갔다 와서 부모가 집이 없이 얼마나 허전하고 배고픈 밥 생각보다도 엄마가 아이고 오늘 공부하느라고 애썼다고 집에서 가 돌아오면 맞이해 주는 그런 엄마를 보고 싶은 아이한테 너 돈 준 거 저 탁자 밑에 어디에 있는데 그놈 가지고 짜장면 배달시켜서 먹어라 너 좋아하는 거 그러고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다 시켜놓고 내가 다 키웠다고 그러죠. 24시간 놓치지 않고 관심을 가지면 야가 지금 무슨 마음을 하고 있는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야가 표정이 이렇게 변하고 이래 그렇구나 그거는 관찰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스승이라는 건 그런 것을 끝없이 지켜보고 관찰해서 그때그때 시기를 놓치지 말고 톡톡 튕겨줘요. 이게 선생이 이게 선지식. 첫 번째 일요일 날 법문에는 여러분한테 뭘 가르치고 두 번째 법문은 어떤 선지식이 와서 뭐 가르쳐주고 세 번째 주일에는 어떤 법사, 평상법사가 와서 뭘 일러주고 그거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은 나한테 필요한 법문 들으러 올 사람은 딱 요만큼만 오는 거지. 그래서 가르쳐주는 스승도 아난파키 청정에서 서슴없이 내줄 줄 알아야 되고 배우는 제자들, 공부하는 사람들도 아까 이렇게 스스럼 없이 아나파기 청정하면은 선제 동자가 내가 발심한 지 오래됐습니다. 선생님 아직도 모르겠어요 라고만 했는데 그래 한번 마음을 냈으니까 적당히 끝내지는 않고 부처님이 될 때까지 꾸준히 하겠다 이런 말이지? 이라고 알아듣고 거기에 필요한 얘기를 다 해주잖아. 이게 서로가 통하지 않으면 그 공부가 효과가 없을 거 아니야? 이런 공부.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중요한 거. 어느 정도 가가지고 이 정도면 나 아이고 밥새끼 걱정 없으니까 이제는 쉬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이 두 번째 해양 제목이 뭔 줄 알아요? 불괴해양이라. 무너지지 않는 거, 깨지지 않는 거, 부서지지 않는 거. 무엇이? 나는 부처님 되겠다라고 발심해서 부처님 될 때까지 끝없는 신심, 신심이 무너지지 않아야 돼. 믿음이. 믿음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 깨지지 않는 믿음을 바탕으로 끝없는 경계의 성근을 쌓는 거야. 온갖 경계, 이래 해서도 성근을 쌓고 그게 좋은 쪽으로. 그것이 성근이라. 그렇게 끝없이 성근 쌓아진 성근 공덕이 누구에게로? 모든 중생에게로 회향이 된다. 회향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불괴회향이라고.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했듯이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은 대한민국 국법을 준수하는 사람이 국민이듯이 부처님 제자가 돼서 부처님이 될 때까지 공부하는 보살은 수행자는 부처님이 경계해 놓은 그 계율을 철저히 지키면은 이런 장애를 피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계율은 하나하나가 이러한 장애를 지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율은 계율이 부처님 경전에 설해진 경전 이름이 뭐지요? 법망경 그래. 법망경 할 때
그 범이라는 것은 모든 것 포함되고 많고 크다 소리고, 망자가 그물망자라. 그물은 뭐예요? 걸러주는 거예요. 뭐를 걸러주느냐? 수행하고 공부하는데, 내가 부처님 되겠다고 노력해서 공부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장애되는 것들을 걸러준다. 그래서 법망이야. 그게 계율이야. 부처님 되는 것, 수행해서 청정행을 닦고, 그래서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어디를 가도 자유자재할 수 있는 자신만만한 그런 사람이라면 부처님이 말해놓은 법을 지켜라. 그 법은 계법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나라법을 어기지 않으면 어디 가서도 대한민국 안에서는 떳떳하듯이 우리 집안에서는, 우리 부처님 집안에서는 부처님이 설하는 계율. 가장 큰 것이 다른 게 아니야. 탐진치라고 하는 것. 이 삼독이 108번뇌, 84,000번뇌의 기본이야. 이 탐진치가 신구이 이 몸뚱이 있음으로부터 시작이 돼. 그래서 이 몸뚱이는 무하다. 이건 내 것이라고 그렇게 고집부리면서 생긴 것들이 탐진치거든. 그래서 원래는 네 것이라는 것이 한 개도 없어. 쪼개놓고 봐라. 이 세상에 꽉 차있는 흙이 네 것이냐? 이 세상에 꽉 차있는 불기운이 네 것이냐? 응? 바람기운이 네 것이냐? 흐르는 물이 다네 것이냐? 그거 자꾸 짜짓기로 이렇게 조합돼가지고 잠시 얽고 설거서 만들어 놓은 몸뚱이 가지고 그걸 쓸데없이 바탕 삼아서 온갖 짓을 하고 마느냐 이 말이야. 이 어리석은 인들아. 그게 모든 것의 근본 되는 것들. 그거를 피해갈 줄 알아야 된다. 부처님 84,000 법문이 빤하잖아요. 요거 보물 캐서 그거 종자 잘 키워가지고 싹을 돋아서 결실을 맺을 때까지 피할 것 피해가고 돌아갈 것 돌아가고 한눈 팔지 말고 좋은 거 보면서 가도 일생을 갈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해탈을 하느냐 하는 얘기야. 좋은 일만 해도 일생이 모자란데. 그런 얘기에 불과하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단 하나 이렇게 말이 많아지는 것은 아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똑같은 남자냐 그러면 소갈맹이가 요만한 남자도 있고 똑같은 여자냐 그러면 간땡이가 신랑보다 이렇게 큰 여자도 있고 그러니까 말이 요 사람한테는 요렇게 달라지고 요 사람은 요렇게 달라진단 말이야. 그렇게 활용해서 쓸줄 아는 대인이 다 되라 이 말이야. 예? 부처님 법문 맨날 들어도 이제 이 정도 되면은 통달이 돼야지. 통달이 돼서 자기 것을 만들어서 쓸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자기 것을 만들어 쓰라고 하니까 지 것이냐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숨어서 혼자만 먹고 있으면은. 아까 얘기했죠? 이승들이, 그런 이승이 되지 마라. 공부는 됐어. 아라한까지 하면은 무학이라 배울 게 없어 더 이상. 그래서 옛날에는 아라하니 부처님이야. 그런데 그 이상 필요한 것이 뭐였어? 대승보살이. 아라한까지, 이승까지는 공부는 마쳤는데 이 정도면 나는 편안해. 어디에도 걸림없어. 그래가지고 적정산매 그냥 어디 누가 시비도 안 하고 누가 와도 끄떡없고 태풍이 와도 끄떡없을 수 있는 그 자리. 산매자리. 산매의 소용돌이라 그랬어. 적정산매 소용돌이 속에 딱 앉아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람이 죽어 나나 빠지고 저 가자지구 백성이 다 죽어가고 해도 끝까지 죽을 놈 죽고 살놈 살겠지라고 이러고 앉아 있어야 되느냐 이 말이야. 그게 삼매 소용돌이에서 지 안주하고 살면서 세상하고는 무관하다고 사는 소인배들이다 이 말이야. 그거를 원리해라. 그런 생각을 벗어나라. 우리가 공부해서 처음에는 이 복잡한 사바세계를 어떻게 하면 면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공부해서 마치고 보니까 내가 되돌아갈 자리는 다시 이 사바세계였구나. 이 풍랑의 바다, 생사의 바다였구나. 이제는 거기 가서도 오염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졌으니, 그래, 뛰어들자. 생사의 두려움 없이 뛰어들어서 하나 건지고 둘 건지고 얼마든지 할수 있잖아. 이게 자유로움이란 말이야. 이게 능력자고, 이게 공부한 사람의 삶이고,
이게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길이고 이런 길을 모든 이들이 걸을 수 있고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느낄 수 있다면 저렇게 무서운 전쟁이니 하는 것들은 없을 거다 이 말이야. 아, 그 사람들 전부 잡아다가 이 부처님 법 다시 일러줘야 되겠어. 이 좋은 법을 수천 년 역사가 흐르도록 해야 하는데 그냥 내 밥그릇이 최고다라고 우리 집 가훈이 최고다라고 저렇게 고집만 피우고 우리 가훈 침입하지 말라고 저렇게 싸움만 했으니 과거 신라 고려인들이 복인이야. 그때는 정치인들도 불교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백성을 행복하게 하는 법, 나라를 잘 드시는 법들을 큰 스님들 국사니 왕사니 모셔서 그런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좋은 법이 부처님법이 어디에 있어 이렇게 구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오계도 세속 오계도 다 설하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자장율사 같은 분으로서 계산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무려 한 1000년이나 그렇게 유지를 해서 불교 국가를 만들어 놨는데 그 오래된 문화, 전통, 새로운 나라로 자기들 말 듣고 살게 하려고 하니까 그냥 이조가 들어가면서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총대를 메고 이래서 불교가 나쁘고 이래서 부처님이 마군이고 이래서 사탄이고 이래서 얼마나 또 괴롭혔지. 그 사람이 그 정도 학문이 있는데 불교가 뛰어난지 몰랐겠어? 이조라는 나라 하나 세우려고 총대 메고 지가 지옥 간다고 하고 속으로 했을 거예요. 거기에 또 이래서는 안 된다 저래서는 안 된다 현종론을 쓰신 분들이라든가 저기 우리 금산사 출신 지안생 같은 분 이조 실록 역사로 임금한테 상소문 쓰는데 상소문 중에 제일 길고 큰 문장 8천자라고 무려 8천자나 되는 상소문 최고의 긴 상소문이라며? 이런 것들도 세상에 우리 부처님이 훌륭한 법을 이렇게 잘 알리고 일꾸지는 이런 작업이란 말이에요. 저 시끄러운 나라들, 배고픈 나라들, 이런 나라들의 이 부처님 법이 이렇게 전달이 돼서 싸마지 않고도 더 좋게 살 수 있는 좋은 법이 있느니라라고 일러줘야 될 텐데. 응? 우리 모두가 아침밥 일어나서 자기 기도할 때 집중해서 나는 내 옆에 서재에 세계 전도를 한 10여 년 전에부터 딱 펴놓고 있거든. 가끔 그거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어느 쪽에 사는가 하고 지도를 이라고 봐. 요즘은 전번에는 우크라이나 쪽 이렇게 보니 거기에 터키를 사이에 두고 이쪽에 아프리카까지 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쪽, 북쪽으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쪽으로 있는데 요즘은 그 쬐끄만한 나라에 이란, 이라크 사이에 무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중에 거기에 뭐 가자지구는 요만한 데들만 거기서 이렇게 지옥같은 지금 세상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 기운들이 전부 여러분 일어나서 기도할 때 거기다가 집중을 좀 하고 그리고 거기서 아주 그냥 먹을 거리도 없는 배고픈 사람에게 아침 밥 먹을 때 한 숟갈 딱 덜어놔서 내가 이렇게 지금 비행기에다 실어놔도 못 주지만은 이 구윤으로 가서 단 한 명이라도 배고픔을 좀 면해라 이런 염원으로 자꾸 일하고 기운을 쏟아줄 줄 알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조금은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정리를 해야 이런 것들이 성근이 이제 잘 쌓아져. 다른 게 성근이 아니야. 그렇게 습관을 들이다 보면은 매사를 그런 쪽으로 중심을 주어서 생활이 되어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반대로 그게 반하는 것들은 피하고자 하고 나도 모르게 몸이 알아서 피해져. 눈이 알아서 돌아가고. 아이고, 저 꼴 안 볼란다. 귀가 알아서 닫아지지라고. 네? 이렇게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이거요, 한순간에 안 본다 그래서 안 봐지나? 그동안 익혀진 거? 그러니까 꾸준히 생각을 그렇게 하고, 그런 눈, 그런 귀,
그렇게 훈련을 자꾸 해야 마치 안개밭에 가면 옷이 나도 모르게 젖어 있듯이 몸이 다 그걸 받아들여서 내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갈래도 여러분 채식 오래 하는 사람은 고기 냄새만 맡아도 막 구역질 나고 먹으면 토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응? 조금 더 수준 있으면 고기 먹어도 그냥 똥을 쌌는데 밑에서 생선이 파닥파닥 살아나갈 정도 되면 좋겠지. 침묵대사 그랬잖아요. 응? 공부가 된 사람은 능력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활용을 어떻게 쓰느냐예요.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게 해주고 부처님 법문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